페이지 몬순스 보겠습니다.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죠. The traditional associated with the Indian Ocean region. 자, Indian Ocean은 인도양을 말하는 인도엔 지역을 말하는 건데, 자, region 이런 거잘 모르겠으면 적어 놔야 되겠죠, 그렇죠? 지역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인도양 지역과 associated with 하면 관계된, 전통적으로 인도양 지역과 관계된. 자,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양이 여기를 이제 인도와 관련된 뭐 바다를 말하는 거죠. 스리랑카 섬이 뭐 이쯤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방글라데시 쭉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에 걸쳐져 있는, 인도차나 반도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 밑에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풍 몬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도양 바다와 지역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The Trump Monsoon. 자, 몬순이라고 하는 트럼은 용어를 말하는 거죠. is now commonly applied to. 자, 흔히, commonly 흔히라는 말이죠.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대충 적고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적어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요. 앞에 is가 있었고. 그래서 어디에 적용되냐? to annually shift. 자, annual shift. 내년의 변화에, shift 어떤 변화에, 바람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in wind direction. 바람 방향에서의 변화에 적용되는 말이 되겠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바람의 변화냐? 이 바람의 변화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주격 관계대명사 이하, 대디아가 설명해주고 있죠. leads to, 자, 무엇을 이끌다라는 리드입니다. either A or B라는 거죠. 자, either 뭐 A 또는 B라는 건데, an extended 하면 확장된 dry spell, 가뭄을 말하죠. 밑에 이제 drought라고 또 나오는데, 이 drought도 가뭄을 말하는 것이죠. Or be prolonged, 이것도 길어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 확장된이란 말, 똑같은 말이죠. 길어진 period of heavy rain, 자, 길어진 폭우 기간. 길어진 폭우 기간. 그래서 확장된 가뭄이나 또는 길어진 그 폭우 기간과 이제 기간을 리스트 야기하는 그런 바람 방향에서의 변화. 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몬순에 의해서 가뭄이 오거나 또는 이제 폭우가 많이 내리는 장마 기간이라기보단 장마보다 더 심한 기간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term itself, 그 용어 자체는 is derived from 마우즘. 자, 마우즘이란 말로부터 파생되다라는 말이에요.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앞에 콤마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격의 콤마입니다. An Arabic word, 아라비아 말인데 meaning season, 계절을 의미하는 아라비아 의미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몬순이 무엇이냐 대략적인 설명을 했고, There are two general types of this phenomenon. 자,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일반적인 이런 현상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제 몬순의 현상이죠. 몬순에 의한 현상. 자, 이세 콜론으로 이어집니다. Summer monsoon과 winter monsoon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To understand difference between the two. 자, 바로 summer와 이제 winter monsoon 두 가지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there are two important points.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그지? The first is,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대디아인데, 자, 이거 보어절을 이끄는.